고맙다 맞아요.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우리가 흔히 뭐 감사일기가 효과가 있다, 뭐 그렇죠. 감사편지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? 아 효과가 있어요. 저는 그래서 그 아침마다 오늘도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. 아. 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근데 남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은요, 그 내가 감사하다는 게 그 사람한테 전달은 안 해도 네. 내가 감사한 사람이 돼버려요. 아. 행복한 사람이 되는 아. 것이죠. 네.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. 종교를 떠나서 네. 감사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재밌게 살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근데 그 감사가 오롯이 녹아있는 편지를 11만 통을 받아서 읽으셨으니 예, 예, 예. 너무너무 행복해지셨겠어요. 네. 아, 참 행복해요. 그 감사 편지를 읽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성도 하게 되고 네. 아, 그다음에 세상은 온통 감사할 것 투성이구나. 투성이구나. 아.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느껴요. 근데 네.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아 세상에 모두 말하자면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 천지구나. 아. 하다못해 풀포기 하나라도 네.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 네. 내가 숨쉬고 있는 거 하나 이게 다 감사할 일이죠. 그야말로 어린이 청소년들로부터 11만 건의 감사 조건을 확보한 셈인데 이 당선작 선정하기도 쉽지는 않으셨겠어요. 아 그게 아마 그 뽑는 분들이 네. 굉장히 힘들어해요.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았는데 보면 이게 그 다음에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너무 좋고 자꾸 이렇게 돼요. 없죠. 그렇다고 다 뽑을 수는 없고 그 11만 명 모두에게는 그 감사 편지를 쓰는 그 순간이 감사의 상이 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. 싶기도 그래서 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이 인구도 적고 지하자원도 없고 그 절박한 나라에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빨리 전환한 것이 이런 그 이런 편지들을 쓰게 했고 고마워할 줄 알게 가르친 덕이 아닌가.